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 나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그냥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 저기 계신다. 기피님, 한번 와보실래요? 저쪽에 지금 비행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 이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고, 시리우스, 체코에서 만든 비행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비행기, 그리고 경량 비행기는 체코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그 비행기를 평소에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관님께서 저한테 임무를 하나 주셨어요. 무전기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촬영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래갖고, 방송에 나간 이후로 많이 들어오시네요. 여기에 이제 제가 활주로 비워놓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시리우스 평소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교관님께서 이렇게 약간 돌려서 Y 느낌? 역 벤치 모양? 이렇게 놓으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교관님이 재미로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놓는 어떤 그걸 의미를 하고 이거 한번 빼볼게요. 자, 쭉 빼서 프로펠러가 이게 생각보단 값이 비싸고 리얼 카본입니다. 재질 자체가 굉장히 경량이고 카본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이거를 대충 보여서 오늘 재질감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 역광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캠피님?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비행을 또 마치고 복귀한 상태인데 뭔가 쓸려있죠. 이거는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은 날파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에 그 부딪혀서 되는 경우가 되는데 평소에는 그래서 이 카본 재질이니까 조금 많이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꽂아 놓고 밑에 쪽은 안 꽂아 놨는데 그 이유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예, 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기도 혼합 재질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과 여러 가지 스틸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 300kg 넘나드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가벼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카본 또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뭐 리벳, 얘는 이제 육각 볼트가 들어가 있는 이 재질 같은 경우도 경량으로 된 거를 심지어는 씁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이렇게 빼볼게요. 콧구멍이죠. 그러니까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왜 막았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하나 맞춘 거죠. 레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 그렇죠. 김PD님이 잘 하시네. 새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안 쓰는 이불을 덮어놓은 이유가 이제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일조량의 어떤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최대한 이렇게 빛을 안 들어가게 좀 처리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좀 사용하신 거고요. 우리 교관님이 설명해 주신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이 뭘까요, 이 친구? 이 비행기는 예. TL 울트라드사의 예. 시리우스라는 비행기입니다. 시리우스. 일단 프로펠러부터 하면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프로펠러는 지난번 같이 똑같이 풀 카본, 100% 풀 카본 프로펠러고요. 예. 저희는 이 프로펠러 각도를 바꿀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화 시켜갖고 효율이 좋게 또 개발된 프로펠러예요. 네, 이 프로펠러 쓰고요. 이거 이제 프랑스제 프로펠러인데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의 특징 자체가 속도가 좀 더 많이 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더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 제 비행기하고 똑같이 68인치입니다. 인치는 68인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합성 소재인가요? 어떻게 체코의 이 제작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안전한 항공기 대명사가 세스나거든요. 세스나. 세스나에서 2인승 항공기를 모티브로 해서 세스나 152, 뭐 150, 150, 150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모티브로 밑에서 표가 안 나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 날개가 테이퍼형 날개예요. 이렇게 사각 마른 목걸로 돼 있죠. 테이퍼형 날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앉은 자리에서도 하이윙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제 비행기는 앉아서 뒤를 못 보잖아요. 얘는 조종사 앉아서도 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백미러가 있는 것도 아닌데 360도를 다 볼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재질은 복합 소재 컴파진 뭐 카본도 들어있고 유리섬유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좀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썬팅한 것 같은데 썬팅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리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옵션으로 블루로 할 거냐 이렇게 브라운으로 할 거냐 이제 선택사항에서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온차에서 얼어버리면 속도나 고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히팅 장치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옵션이에요. 열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열선이 들어가고
의자도 우리 자동차처럼 따뜻하게 데워주는 옵션이 예. 있어요. 지금은 요 비행기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 우리 열선 그 예. 다음에 들어올 비행기는 들어가 있군요. 다 들어 있어. 가죽 시트에 네, 가죽 시트에 온열 시트에 제작 기간 3개월, 3개월에서 예. 한 5, 6, 7개월 이제 그 주문 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문해도 한 9개월 이상 잡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는 예. 예. 연습하고 배우시고 마스터 하시면 그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교관님 밑에 뭐가 보이네. 이게 배기 머플러 쪽 아닌가요? 혹시 배기관? 아니,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예. 네,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고급유를 쓰겠죠? 예, 똑같습니다. 예. 같은 노텍스 엔진인데 이 예. 엔진은 인젝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IS라고 돼 있죠. 예, 예. 인젝션 타입이라서 좀 더 진보된 엔진입니다. 자동차 그런... 전자식제어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되게 예. 적어요.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좋아요. 연비가 좋다는 얘기. 연비가 좋아요. 예. 아니 맞다.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실내 바로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아, 네. 예, 교관님 올라가 볼까요 저희? 와, 계기판 자체가 틀린데요. 일단은 예. 이 비행기 특징은 예.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 대신에 나다 페달이 움직여요. 아. 지금 예를 들면 최 작가님 같은 거 다리가 길잖아요. 키도 크시고. 그러면은 여기를 당겨서 아하. 이 페달을 앞으로 밀 예. 수가 있어요. 발모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기면 예. 이 페달이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전통적으로 세스나처럼 요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요크 타입이라고 요크 타입이라고 그래요. 요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이 비행기는 계기가 전부 다 올 글라스 칵핏으로 해갖고 가민 G3X가 듀얼로 예. 들어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오토파일럿입니다. 오토파일럿. 아, 교관님 이게 드디어 보네요. 네. 이게 오토파일럿이군요. 네, 네, 오토파일럿. 이거 교관님 죄송한데 이거 설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비 기반인가요? 그렇죠. 이 예. 가민 예. 이 계기 판하고 예. 연동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딩, 헤딩. 내비게이션, 예. 어프로치, 전방이냐 후방이냐, 아. 그다음에 레벨 맞출 거냐, 예. 고도 맞출, 그다음에 이거는 고도를 업 시킬 거냐, 다운 예. 시킬 거냐, 내가 고도를 만약에 현재 고도에서 2,000피트 돌리겠다, 예. 그러면 업을 시켜갖고 2,000피트를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다운을 시키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예. 이거 비쌀 것 같습니다. 예. 옵션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토파일 옵션만 예. 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가격을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거리 주행이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 비행기는 장거리 아주 특화돼 있죠.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비행기 연료가 예, 예. 120m 들어갑니다. 양쪽 60m, 60m씩. 두 배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번 비행기 기준. 두 배를 더 갑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30% 이상이 더 절약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장거리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필리핀 가는 건 문제도 안 되겠는데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여기 보시면 빨간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핀 리무브 비포 플라이트라고 비행 전에 요 핀을 빼시고 예, 예. 아, 비행 전에 예. 빼시고 빼고 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당기시면 되는 일 나는 겁니다. 아. 이거 당기면 예, 예. 낙하산이 드디어 보네요. 낙하산이 발사 나가서 이 전체 비행기를 매달고 내려와요. 교관님 드디어 보네요. 네, 저번에 네. 교관님께서 말씀하신 비행기용 낙하산. 네, 예. 비행기용 패러슈트입니다. 어머나. 네, 네. 아, 이게 지금 안전핀을 제거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유사시에 예. 써야 되는데. 그렇죠. 유사시에 이 핀 빼는 것조차도 시간을 절약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상황에서 또 이 손이 가기도 어려울 수 있고 하니까 예. 유사시는 그냥 땡기기만 하시면 돼요. 저 한 번만 안전핀 한번 만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핀입니다. 이게 있는 비행기가 있고 또 없는 비행기도 있지만 요거는 근데 옵션이죠 이것도 그죠? 이 비행기는 옵션 아니에요. 아 기본입니까? 이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아, 네. 교관님이 참 좋아하시는 옵션이긴 하거든요 이게. 제 비행기도 다루기 예.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다 카본인 것 같아요. 리얼 카본. 다 카본이고요. 네, 리얼 카본. 예, 요거는 이제 오디오 패드라고 예, 오디오. 예. 원래 제 비행기에 있던 무전기와 레이더 장비 트랜스폰더를 얘는 이 글라스 칵핏 내에 들어있어요. 아. 네, 그래서 무전기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컴1, 컴2 두 채널을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쪽도 뭐 심플하긴 한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워메타입니다. 아워메타. 아워메타. 예, 예. 사용 시간. 아 사용 시간. 예. 아 그 시간을 의미하는군요. 예, 그리고 나침판도 예. 상당히 좀 고급적이죠. 위에도 이거 다 예. 가죽. 예, 얘는 진짜 틀리네요. 예, 다릅니다. 저거 이제 배에서 쓰는 유명한 그 나침판인데. 아 그렇습니까? 얘들 이제 저걸 적용하고요. 어. 이게 올 디지털이지만 예. 만에 하나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가장 중요한 속도와 고도는 봐야 되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 아날로그가 서브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제조사 선생님들도 본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전자기적인 게 오류가 나면 아날로그적인 건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항공에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요게 쓰러트리고요. 예, 예. 밀면 풀파워, 빼면 아이들. 네, 그리고 요거는 트림. 엘리베이터 트림, 요 피치 올라가고 내려가는 아~ 걸 맞춰주는 거예요. 예. 트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에는 잘 없는 타입인데, 예, 예. 우리가 해외에서는 이 비행기로 예, 예. 글라이드를 끌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본 것 같습니다. 토잉입니다. 예, 토잉. 예, 예. 우리나라 토잉 할 일이 없는데, 예. 이 비행기 주인분께서 뭐 나중에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뭐 배너, 프랜카드 이런 예, 걸 끌고 예. 가시려고, 예, 요거를 특별히 넣으셨어요. 이것도 옵션인데, 그래서 뒤에 매달고 있다가 얘를 예. 탕 땡기면 예. 딱 릴리즈가 되는 거죠. 예. 쭉 뭐 프랭카드 비행하고 왔는데 영화에서 그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끌고서 한자 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릴리즈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아. 예. 이제 릴리즈 시키는 장치고요. 그 논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예. 딱 당기면. 예.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시키면 비행기 견인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그 글라이더 2인승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 뭐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그렇죠. 예. 쓸 일은 예. 없습니다. 이제 전동 플랩인데 여기 이 비행기는 플랩을 45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거고 예, 예. 15도 썼을 때 속도 75나트에서 예, 예. 15도 쓰라고 돼 있고 요 이륙할 때 15도를 쓰고요. 랜딩할 때 45도를 플랩을 씁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 요 뒤에 양쪽 날개 안쪽에 예, 예. 있는 플랩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플랩이라고 표기가 되어 네, 있고 그래서 요거 딱 내려놓으면 예, 예. 자동으로 쭉 치가 내려갑니다. 전 한번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부드러운데요 이거?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퓨어 예. 셀렉터인데 예. 이 비행기는 특징적으로 이제 제작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연료통 두 개에서 내려와서 그렇죠. 하나로 들어가는데 예. 얘는 셀렉션하게 돼 있어요. 레프트를 먼저 쓸 거냐, 예. 아니면 라이트를 먼저 쓸 거냐, 오른쪽 연료통을 먼저 쓸 거냐, 왼쪽 연료통을 먼저 쓸 거냐. 그리고 자 요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풀도 놨는데 이 방송을 하기 2주 전이죠 김 PD?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양평이 있고 가평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여수입니다. 여주입니다. 여주 침수가 됐었어요. 근데 비행기까지 바퀴까지 찼던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워낙에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재질이 싸구려 스틸을 쓰지 않고 경량 뭐 카본하고 혼합 플라스틱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식은 없지만 이렇게 물이 차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오일 탱크 밑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꼬리 쪽을 한번 보셔볼게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관리하거나 이동할 때 보면은 꼬리 쪽을 많이 잡고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잡는 포지션이 있지만 함부로 잡으면 또 안 되는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가볍고 이렇게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에 대한 위치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비행을 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거 낙하산 있잖아요. 아, 자, 낙하산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자, 보시면은 이쪽으로 낙하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게 팍 띄어지거나 이게 깨지면서 낙하산이 나오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워낙 고가고 2억짜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접근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산다는 의미보다는 체험 비행을 하면서 습득된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로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중에 다양한 비행기를 이용해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선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비행기를 사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와 여기 매달려서 하늘을 좀 날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톰 크루즈 매버릭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시리우스 한번 보셨고요. 워낙 인기 많은 비행기고 계속해서 출고가 되고 그런 비행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저희 채널로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에 위치한 LSA 항공에서 시리우스 비행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찰리 214번.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